충전.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그게 원자에게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하면 같이 갑시다. 실은 왜 그러십니까? 공주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주요?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 해만 모든 기록이 없을 수가 있지? 100년간 함구령이 내린 일입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공주! 따라오거라. 숨겨놨네. 어? 다 찾은 것 같지? 얼른 가서 태우자. 그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공주는 어디 있느냐? 공주가 춘추관을 간 것 같다니요. 혹 몰래 사초라도 보러 간 거면 큰일 아니지요. 서둘러야 합니다. 중전께서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처서 있는 걸 막 보고 오는 길입니다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보려 한 이유가 뭐냐? 너희 죄가 얼마나 엄중한지 모르는 것이냐? 송구하옵니다. 어찌 견사부까지 부안해도 한 것이요? 오늘 파직당한 것만으로 부족했던 거요? 송구하옵니다. 뭘 찾으려는 건진 모르나 그만두거라. 더는 알려고 하지도 말고 알아낸 것이 있다면 있거라. 할머마마. 견사부도 따라주시오. 명을 어긴다면 다음엔 파직으로 끝나진 않을게요.
어머님을 전하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시는 게. 견사부, 앞으로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아,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도움도 안 되고 걸리적거리기만 해. 그간 있었던 일은 잊어. 어마어마에 대한 일도 좌상에 대한 일도 어차피 상관없는 일이잖아. 전 단지 마마가 걱정돼서. 견사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 아니고? 마마 파직 때문에 이러는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직시켜 줄 테니까. 어찌 제 말을 그리 곱게 하십니까? 괜히 내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주제넘게. 황자께 조선의 초대를 전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호의적이셨고 서둘러 조선으로 떠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희 쪽 물건들은 잘 준비해 두었고 황자께서 채비가 끝나시는 대로 바로 출발할 것입니다. 조선에서도 차질 없이 준비를 끝내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했네. 내 성일세. 손님들께서 기대가 크시옵니다. 걱정 말게. 잘 다녀가시면 내 자네에게 더 큰 성의를 보임세. 어르신, 손님이 오셨습니다. 폐위를 막으려거든. 처음으로 보는구나. 모르겠구나. 어찌해야 공주를 지키는 것인지, 어찌해야 공주를 위하는 것인지. 공주마마를 이리 보낼 순 없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공주가 사초를 보려한 듯 싶습니다. 사초라니요? 민요한에게 무슨 얘기라도 들은 게 아니겠습니까? 중전께서 전하의 책사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추성대군과 중전이 대감을 치려 뒤를 캐고 있다는 풍문이 있사옵니다. 불씨의 철퇴를 맞으시기 전에 먼저 휘두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책임 유책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약조부터 해주셔야겠습니다. 중궁전이 비면 저를 대궐 안주인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중전은 오래전부터 추성대군과 은밀히 내통해와 싸웁니다. 다물지 못할까? 증자가 있어옵니다. 금방 뵙고 왔는데 또 뵙고 싶은 마음에 이리 글을 적어 보냅니다. 이 그리운 마음이 언제야 끝날까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군께로 향하는 중전 마마께서 설마 이런 걸 쓰셨을 거라 저도 믿기진 않사오나 필체가 너무도 분명하여. 그간 저 나인이 연설을 배달하였다 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전이 쓴 거란 말이냐? 거짓을 꼬하면 당장 주리를 뜰 것이야. 송구합니다. 중전 마마께서 대군 마마와 이런 서찰을 주고받으실 줄은 꿈에도 정말 꿈에도 몰랐사옵니다.
이 정도면 네 어미 약값을 대구도 남을 것이다. 황공하옵니다. 10년 전 중궁전 나인과 상궁들 행방 좀 알아봐줘. 아니 그건 이제는 좀 알아야겠어. 예. 왜? 공주 꿈이라도 꿨어? 드시오. 어제부터 형피운에 어쩌네 길길이 날리더니 어머니 아침부터 오라버니 준다고 보약 따리셨소? 아 얼른 받으시오. 해가 중천에 뜨겠소. 근데 오늘 출근 안 하시오? 보약 갖다 바쳐, 출근길 배웅해. 어머니 진짜 화난 거 맞긴 맞소? 야, 화가 나도 아들 출근하는 거 봐야지. 아, 그럼 숨긴 왜 숨으시오? 화났잖아, 내가 지금! 아직 힘들지 마. 알았어, 알았어. 나의 입술과 그녀의 입술이 서로 부딪힌다, 그렇지. 괜히 내 생각하는 척 하지 마, 주제넘게. 그리곤 나의 손이 그녀의 옷걸음을 푼다. 그 뒤 나의 이 그녀의 이 뭘 봐? 많이 힘들지? 백수가 그러면 힘들지 안 힘드냐? 에휴, 정말 힘드네 힘들어. 내가 자네들 패설만 읽으면 한숨이 절로 나와서 한 장을 넘기기가 힘드네. 아니 우리 패설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하지마 하지마 됐어. 어?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응? 여보게 그 작품은 공주 마마께서도 극찬을 한 작품일세. 뭘 알고 얘기를 하란 말이야 저. 아니! 손님 오셨습니다요! 누구? 아니 거기 말고 겨루돌이님! 손님 오셨습니다요!
다현당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공주마마 때문에 많이 곤란하셨단 얘긴 들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허나 파직 처분까지 받게 되시질 않았습니까? 집에선 아직 모르십니다. 견희에겐 걱정 마시지요. 고맙습니다. 제가 아버님께 도움을 청해보겠습니다. 도련님의 억울한 사정을 말씀드리면 분명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 앞가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낭자께서 나서실 일이 아닙니다. 도련님과 제 사이에 거리가 느껴집니다. 더 가까워져야 할 사이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창이 잘생겼다, 잘생겼어. 그래? 다른 남자, 내 그대 없인 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을 것이오. 어때? 그냥 옥돔 선풍이 따로 없구만 그래. 야, 옥 골 선풍 아니야? 구슬 옥에 뼈골. 옥돔 맞거든. 입에 짝짝 붙잖아. 옥돔 선풍! 옥돔 선풍! 옥돔이든 옥골이든 옥돔 못 들어? 미안. 다현당자! 무슨 일이십니까? 견우가 드디어 파직을 당... 알고 있습니다. 하면 이만. 다현당자! 괜찮아, 괜찮아. 보여줄까? 웃겨? 웃어? 이놈들! 쟤 나 먼저 갈게! 전하, 청에서 파발이 왔사옵니다. 황자가 온다는구나. 내게 청은하가 함께 청으로 가겠다니 참으로 잘된 일 아니냐. 전 안 갑니다. 또 분란을 만들어 전하께 누르기 칠 셈이냐. 그건 장차 원자에게도 큰 해가 될 것이다. 가고 싶어요. 얼른 먹고 기운 차리거라. 모두 널 걱정하신다. 아, 엄마한테 보내주세요. 어미를 앞에 두고 그게 무슨 소리냐. 어서 먹거라. 응석 부리지 말고. 너 자꾸 이러면 원자만 힘들어져. 죽은 네 어미는 죄인이야. 원자를 죄인의 자식으로 만들 셈이야?
언제나 원자 뒤로 숨으시는군요. 허나 이제 그런 협박 안 통합니다. 중전마마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던 10년 전 어린아이가 아니니까요.